네. 짜잔. 네. 뭐야 이거 왜 구멍이 뚫려 있어? 펀칭이 막 만지는 대로 펀칭이 돼. 오, 만지는 대로 펀칭이 돼. 안녕하세요. 네, 뜯어보자 보드 게임. 벌써 저희가 6회째입니다. 6회째? 벌써 6번째예요? 네. 와, 대단하네. 예, 뭐 라이브에 이어서 네.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뜯어보자 보드 게임인데요. 요즘 보드 라이브가 왜 이렇게 일본 게임을 많이 하냐는 의견이 있어요. 사실 네, 일본에 가서 보드 게임을 많이 사왔어요. 열몇 개 정도 사왔는데 네. 오사카에 갔었거든요. 오사카에 갔다가 그 교토에 그 기온이라는 거리가 있네요. 거기에 가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그냥 전주 한복마을처럼 굉장히 되게 잘 있어요. 옛날 가옥처럼 일본의 옛날 가옥인데 옛날 정보들이 다 있고. 이거 언제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하실 건가요? 네, 괜찮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너무 빠져들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게임이 뭐죠? 네, 오늘 게임은 그래서 하나미 코지입니다. 오, 짜잔. 하나미 코지. 네. 이 무슨 게임이죠?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온 거리, 기온 거리 안에 이제 작은 하나미 코지라는 골목이 있어요. 네, 그런데 가면은 이제 그 게이샤들이 있는 그런 점포들 이렇게 있고 전통적인 카페라던가 전통적인 식당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골목이 되게 작은 길을 이렇게 사서 가면 되게 이뻐요. 거기 찍고 사진 찍는 사람도 되게 많고 차도 되게 많이 다니는데 그 차 지나가는 거 살짝 이제 피해서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쁜 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2인 전용 게임입니다. 이제 뭐 15분이라고 돼 있는데 더 빨리 끝나기도 하고 더 늦게 끝나기도 한대요. 룰북이 있네요. 룰북이 되게 룰이 되게 간단해요. 되게 어렵지 않고 대나무, 가리, 피리, 춘부채, 보석, 종이우산. 되게 이쁘다 진짜. 그죠? 아름답네요. 삼형금, 차 세트. 이게 진짜 이쁜 거 이뻐. 벚꽃머리핀 너무 이뻐. 이게 다 선물인 거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게이샤를 꼬시는 거죠. 네. 게이샤라면 네. 그 게이샤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 게이샤. 그 게이샤. 굉장히 게이샤가 굉장히 일본에서는 굉장히 좀 높임을 받는 굉장히 그런 추앙받는 그런 존재예요. 예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연예계를 진출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얗게 분칠하고 뭐 그런 거, 게이샤 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사실은 게이샤보다는 마이코가 더 많이 하는 거래요. 마이코가 뭐냐면 게이샤가 이제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이코가 이제 견습생인 거죠. 그래서 1년에서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견습생을 하고 나서 이제 게이샤가 이제 그거를 잘 버티면 졸업을 하면 이제 게이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된 게이샤들이 이제 여기에 카드로 있습니다. 카드가 엄청 커요. 자, 여기 이제 벚꽃 머리핀. 이렇게 삼형금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종이 우산을 쓰신 분도 있고, 네. 이름이 있긴 있는데, 자, 일본 이름이에요. 네네. 뭔지 우리가 몰라요. 네, 이 한글화. 이 중에서 한 명만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거를 이벤트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요? 이벤트 막 해서 이제 한 명만 뽑아서 이름을 얘를 붙여줬는데 묘현이에요. 묘현. 묘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그래서 이 카드를 한 장 더 주셨어요. 자, 요거를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하냐. 7명의 게이샤가 이렇게 있죠. 무희라고 번역했더라고요. 한국어로는. 근데 무희가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게이샤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담아낼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기생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기생과는 또 다르거든요. 게이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게 이제 각자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액션. 아하. 이게 이제 되게 예쁘고 막 뭐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전략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들을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는지.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부채들을 이렇게 놨어. 내가 더 많이 줬, 선물을 많이 줬네. 내가 선물을 많이 줬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네 명의 게이샤를 먼저 설득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또는 이제 뭐 네 명이 아니더라도 뭐 합쳐서 11점이 되도록 뭐 이렇게 3, 4, 5 이렇게 하면 11점 되잖아요. 네. 설득한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그러면 여기서 프로텍터 한번 씌워볼까요? 네. 파코네듀가 정말 대인배인 것 같아요. 이게
카드가 7장밖에 없는데 네. 카드는 7장인데 이 큰 프로젝터를 200장을 줬어요. 200장 네. 보이시나요? 이거 쓰고 뭐 다른 거 같은 사이즈 있으면은 쓰라고 주신 것 같아요. 네. 812는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네. 묘현님부터 다른 분들은 이름 모르겠고 한국 이름으로 묘현을 지어주신 분들. 그 얘, 그러면은 얘네들은 네. 프로젝터를 못 지우나요? 걔네들은 우리 알아서 하랴. 이게 두 개를 다 줄 수는 없고 이건 일단 이거 왕창 줄 테니까 뭐 이거는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 아닐까. 작은 거는 60, 63, 63에다가 6388. 네. 어쨌든 6388입니다. 제가 네. 제본 바로는. 아무튼 네, 결론은 여러분 교토에 가면 꼭 기온거리를 가봐라. 아주 아름답다. 거기 가서 이제 아주 하나미코지에 가서 하나미코지 게임을 함께 하면 참 아주 즐거울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네.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안녕. 안녕.